현 정부에서도 이 운동을 한 단계 높은 생활 운동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각각에서 잘 하신 업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잊혀져 갑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으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기념사업도 우리 세대가 떠나기 전에 강력히 적극 추진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업적이 뚜렷하고 뜻을 모으고 정성이 있는데 어찌 아니 되겠습니까? 박근혜 영예께서는 어머니이신 유경수 여사님께서 크루에 서거하신 그 엄청난 난국에서도 어머님의 빈자리를 원활히 수행하여 각하로 하여금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시도록 하셨으며 지금도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오직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영예이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5.16 당시 국민소득 82불, 수출 4천만불, 저성장기에서 79년 국민소득 1640불, 수출 150억불, 연평균 9.3%의 기적적 성장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셨던 대통령, 가난했던 농촌을 풍요롭게 탈바꿈 시키신 대통령, 국민 앞에 떳떳하시고 당당하셨던 대통령, 오직 조국과 민족만을 사랑하셨던 그 이름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근면자족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저는 신앙처럼 받들고 현장을 뛰었던 그날들이 참으로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오직 조국과 민족만을 위하시겠다고 하는 그 훌륭하심에 감동을 받아 제가 새마을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직 조국과 민족만을 사랑하셨던 대통령 각하, 사랑합니다. 조국과 민족은 오직 님을 사랑하고 엎드려 추모합니다. 님은 떠나셨지만 저희들은 떠나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계실 것입니다. 길이길이 편안히 쉬시옵소서. 2009년 10월 26일 새마을 농촌 지도자 안병일 올림. 다음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생전 시에 하신 말씀을 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